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와, 오늘은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절기인 대서입니다. 이름값 하는 날씨가 딱 맞지 않을까 싶어. 오늘 너무 더웠죠. 아, 정말 더웠습니다. 아, 오늘 걸어오는데 그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아스팔트에다가 계란을 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정말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저도 이제 늦을까봐 올 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와, 걷는 게 정말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여기가 바로 그 불구덩이 속에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더운 날씨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좀 안녕하신가요? 아,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시장이, 네,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서 반등이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럼 매일 더워야겠는데요. 네. 저희 요즘에 좀 날씨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증시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함께 움직여줘서 이렇게 더운 날씨도 반가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시장이 좋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려도 내 계좌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것을 다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고픈 건 잡아도 배 아픈 건 못 잡는다. 딱 배 아픈 장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 아픈 장세, 아, 내 종목은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답답한 마음들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황금 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그 타이밍을 찾는 시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와 유튜브는 보다 더 간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유튜브 상담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개를 다 적어야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쿠폰과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 보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상담 중에 가장 먼저 문자 상담이 진행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특히 이제 급하신 분들 혹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가 답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근데 3요소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저희 대표님의 저서. 저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진부하지만 늘 하고 싶어요. 별이 다섯 개, 교재가 다섯 권, 여러분들과 다섯 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황주명 대표님의 책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부터 8시까지 함께 하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한번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 상담 1-2-9 출발! 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배 아픈 나날을 좀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말 내 배 아픈 종목이 다시 배부른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저와 장중에도 만나실 수 있도록 노란톡 입장을 원하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자막 보이시죠? 예,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예, 문자 #3377 통해서도 황주명 입력해 전송 가능하시니까 관련해가지고 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시장 절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두각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다섯 권의 교재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글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의 노하우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 참여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석과 종목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분석 어떠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직관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연일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강력한 8,307억이라는 유례없는 순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차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갔던 외국인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근 매도세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요. 매수세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장의 한평은 금융투자가 이끌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은 포지션은 아직 약세다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기관이 좀 사랑했던 종목, 기관 쪽에 순매수 포지션에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배 아픈 장세가, 편식 장세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편식 장세에서 기관이 좋아했던 종목들은 대체 무엇이냐 이랬을 텐데요.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기관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도 함께 지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체크드렸던 종목 중에 해성 DS라는 종목을 5월 6일 날 제시해 드렸습니다. 35.42% 정도 상승을 하게 됐는데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왜 갔냐? 7월 12일부터 기관이 사랑했습니다. 기관이 사랑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급과 함께 상승 흐름을 하였다. 제가 자동차 반도체 쇼티 현상이라고 그랬죠. 쇼티 현상과 함께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이 이제 제가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관련주로 두각을 좀 받았습니다. 저평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고요. 오늘도 8%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2차 전지 테마만 잘 타면 간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드렸지만 우리가 5,000원에서 5,500원 밑에서 샀기 때문에 8,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는 낮추겠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고점 찍고서 턴아라운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게 되면 결국 뭐예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흐름들의 종목들이 잘 갔다라고 우리는 체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또 AS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해온 종목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그 부분 끝날 때쯤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무료 방송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 오셔가지고 이델리맵에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이 참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0원의 어떤 문자 비용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포털 사이트 종목 상담 119를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 화면이 하나 보이시죠? 지금 은배씨 화면, 은배씨가 보이는데 쭉 내려보면은 제 사진이 아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셔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이슈, 이야기들 또 받아보실 수 있는 8시 참석 가능하니까요. 혼자 끙끙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는 시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샵377 황주명 보내면 또 노란톡도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매주 일요일 참여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다가 잠시 놓칠 뻔했어요. 많은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엔터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해서 뭐 IT 관련된 종목들, 많은 종목들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체크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이제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는 뭐 햄버거 세트랑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내에 보내드린다라는 부분, 저희가 또 취합해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늦은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7716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대한전선 3283의 비중 14%를 들고 있습니다. 자꾸 내려가서 한숨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찔끔찔끔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자, 일단 회사 자체는 뭐 나쁜 부분은 없어요. 일단은 후반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슈,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간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좀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 시총 2조 정도 돼 있는데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은 한 3,600억 정도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어떤 코로나, 또 변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기간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반등에 대한 견인차 역할에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3,283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간적인 관점,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3,140원에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440원에는 매도할 것 같고요. 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바닥이 저점 2,200원까지 좀 열려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너무 높게 추격 매수해서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간 3,000,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갈까요? 3,140원. 3,140원의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도, 들고 계신 분도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대한전선 문의 주셨는데, 핸드폰 번호 7716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봅시다. 자, 65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슈마시스 보내주셨네요. 슈마시스가 매수가가 지금 128,500원 비중 15% 정도 진행을 해 주셨네요. 슈마시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사실 제가 오면서 이제 문의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마 이제 그 지금 슈마시스가 주가가 아마 12,850원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간에 25,500원까지 갔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갔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갔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코로나 진단키트가 지금 다시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실적 기대감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뭐 특히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진단키트가 수요가 증가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턴어라운드가 나왔고요. 자, 지금 12,850원이면 수익 구간이신데 언제 던져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24,000원의 저항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24,000원만 와봐라! 내가 이 종목을 다 매도하겠다라는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을 좀 잡게 된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400원 제시드리겠는데, 어쨌든간 내일 아침부터 이제 분명히 떠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많이 신경 쓰시고 잘 팔 수 있도록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갭이, 이건 만약에 좀 단기 투자 팁을 말씀드리면, 갭이 15% 이상 뜬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 물량은 좀 정리하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의 대응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다시 한번 6508님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문자 상담 1차적으로 좀 선물이랑 함께 드렸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아, 네, 엔지니어링이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7,000원이요. 27,000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요. 아, 15%시고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요즘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해양 뭐 플랜트 수주도 많이 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상승하다가 좀 하락을 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플랜트라는 것은 결국은 공장을 이렇게 짓는 거를 플랜트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틀을 만드는 일을 제시해 드리는 건데, 이제 하반기 때 사실 해외 수주 기대감이 또 큽니다. 하반기 때 해외 수주 기대감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플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 플랜트죠. 근데 유가가 요즘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유가라는 것이 상승해야지만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죠. 플랜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시초를 하게 돼서 어떠한 그 로직이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3월 달 1분기 때 실적 한 1000억 정도, 1703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40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 실적은 개선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한 4천억에서 4,500억 밴드 구간에 영업이익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간 새로운 어떠한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정책 테마,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간 다시 한번 플랜트 건설 경기, 이런 쪽에 대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삼성 SDI가 최대 주주입니다. 든든한 어떠한 지분 구조와 흐름을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름대 밑에, 아직 구름대는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아쉬운 건 이제 기준선을 이탈시키고 나서 투매 물량이 더 지속되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투매 물량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턴어라운드 구간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저항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26,000원 구간에서는 지금 단기 저항 혹은 스윙 저항까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7,000원이 매수단까지지만 26,000원에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6,000원 제시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를 2만 1,000원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를 2만 1,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자체는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번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하시고 접근하신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사실 이제 좀 잘 갑니다. 목표가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또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문자들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드리면은 저희가 또 햄버거 쿠폰 여러분들과 함께 저 은별 씨와 함께 또 선물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종목을 보다가 너무 집중을 해버렸네요. 자, 그럼 우리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 선물 못 드리는 줄 알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시청자님, 받고 싶으신 선물 있으세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치킨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그리고 또 커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매수가보다 목표가가 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목표가 크게 외칠 수 있잖아요. 3만 원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3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돌림판 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외쳐주세요. 3만 원. 3만 원 갑시다. 어떤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저희가 말한 것처럼 3만 원 돌파 시원하게 나오길 바라면서 양념치킨도 함께 선물로 드릴게요, 시청자님. 저희가 문자로 선물을 가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만큼 목표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속상하신 마음이 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보다 더 냉철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와 유튜브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 쿠폰 그리고 햄버거 쿠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선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묵은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요. 비법까지 함께 전수해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목요일 6시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으셔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도 많은 문자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한 두 배, 세 배 갑니다. 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들이 많은 질문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부분들 기대가 좀 큰데요. 항상 냉철한 것이 주식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에서도 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아래 하단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문자 샵 3777이 황주명 입력코드 전송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담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커피 교환권과 그 다음에 햄버거 교환권 좀 함께하고 있으니까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스피드하게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한 문자 상담하겠습니다. 종목을 쭉 보는데 빗샘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네요. 빗샘전자. 자, 50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5004님 9290원에 비중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좀 보내주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샘전자 내용을 좀 보면은 사실 이제 LED 디스플레이 OLED 사실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굉장히 많은 후원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홍보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크죠. 사실 올림픽 때 최대 수혜는요 LED OLED TV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 TV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쿄올림픽에서 또 이슈 한번 된 게 선수들한테 이제 TV와 냉장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그 LED와 OLED 기술은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LED 관련해서 광통신이랑 그 다음에 뭐 고속철도 차량 부품요지 뭐 이런 쪽도 좀 이유가 있고요. 어쨌든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빗샘, 빛이잖아요. 빛, LED, 화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현재 한 500억 구간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잘 나왔을 때 한 20억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62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총이 좀 낮죠. 그 다음에 자본이 근데 부채보다 많습니다. 유보금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유보금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구간, 지금 562억 구간이 싸냐 혹은 비싸냐에 대한 구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LED 관련된 모멘텀까지 잡는다면 700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1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를 제가 900원, 1800원 정도 잡으면은 1600원 정도 잡히죠. 아, 기가 막히네요. 제가 한 16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았는데 딱 1600원은 내려왔는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지금 투심이 너무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9,400원. 9,400원까지는 반등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400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200원 제시드리겠는데,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 가능성이 보여요. 성장 가능성이래요. 상승 가능성이 보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거의 흡사하고요. 상승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9,400원에 매도한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매도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상으로도 반등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한다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이 지금 5004님인데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제가 그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들리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MVH 코리아라는 종목을 20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5,250원, 비중 50% 진단 부탁합니다. 어우, 비중이 많으시네요. 자, MVH 코리아 보겠습니다.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에 이제 워낙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 좀 덜 간 종목, 좀 시장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VH 코리아는 최대 제재가 구자겸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기아차에 1차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뭐 헤드라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도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시장 자체는 내수가 한 6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50원에 매수하셨는데 잘 사신 거예요. 일목균형표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구름대 벗어날 때 사셨네요. 자, 구름대라는 것은 악성 매물인데 지금 굉장히 두꺼운 구름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악성 매물을 시간 조정으로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쭉 턴어라운드 되면 5,8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5,800원이 수익이라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5,800원을 좀 제시드릴 것 같고요. 자, 지금 쌍바닥 패턴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구름대도 벗어나지만 쌍바닥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600원 정확하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이제 2005번, 2005님은 커피 교환권 또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두 종목 정도 문자 봐드렸는데요. 전화를 또 많이 주시네요. 제가 좀 전화 체크하면서 또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계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화성별부고요. 네. 8,453에 비중 20%요. 아, 비중 20%고 8,500? 8,453원. 네, 8,453원. 네, 네. 화성벨브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정치 관련주 그때 대북주여갖고 네네.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조금 부진해서 좀 안타까워서 전화 한번 주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화성벨브가 일단은 정치란 이슈를 떼놓고라도 기업이 좋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네. 기업 좋다라는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1위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성밸브는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네, 밸브 맞습니다. 관련... 네. 이름이 직관적으로 딱 나오죠. 아, 네.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라는 부분은 결국은 인프라, 공사 이런 쪽에서 이제 두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좀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도 마무리했습니다. 자금 조달도 마무리했고 자금도 든든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 턴어라운드만 나오면 그리고 앞서 이제 정치 이슈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치 테마주기도 하고 정책 테마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매출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매출액을 쭉 보게 되면 잘 나왔을 때 700억 근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는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총이 794억이고요. 자, 자본이 759억입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이제 유치해서 유보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구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주봉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바닥다지기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과정이다. 대량 수급 나오고 조금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힘이 모이면 재반등이 기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요. 9,400원은 좀 저항이 많습니다. 물론 긴 숨으로 보신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무거운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윗꼬리가 자꾸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9,400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6,800원 제시드리겠는데 오히려 분할을 사시게 된다면 지금 PBR 1구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수익 보실 수 있다. 자, 어쨌든 9,400원에 목표가를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드리는데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조금 시간은 걸리는 종목이다. 조금 느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더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근데 지금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비중 20%시니까요. 네.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셔도 되는데 7,000원 네. 이하 내려왔을 때, 안 내려오면 그냥 원래 자리 계속 매도 놓으시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네. 7,000원 이하에서 비중 추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느리지만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담은 만족스러우세요? 아, 네. 마음이 놓이네요.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게 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님, 이제는 남은 주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편안하게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숨 고르기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숨 그만 고르고 시원하게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달려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달려라! 이제 달려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에서 멈출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을 만한 선물이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접수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보다 간편한 상담 방법, 문자와 유튜브도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다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는 황주현 대표님의 교재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가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교재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개투자분들 어쨌든 좋은 선물, 또 좋은 수익. 사실 선물의 가장 큰 선물은 수익이죠. 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또 로직들 궁금하시잖아요. 아,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셔도 되고요. 샵377이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또 서운하실까봐 유튜브로 오랜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많은 글들 좀 올려주시고 계세요. 제가 스피디하게 유튜브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글들 보니까 쭉 좀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하트도 보내주시고요. 뭐 슬투가 이제 슬기로운 투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슬투에 관련된 글들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모두 다 힘내시고 또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 좀 잘 상담 드릴 테니까 에너지 팍팍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분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최민님 선택하겠습니다. 사만 엔트웍스 3,800원 비중 20% 전망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그 엔터주들 잘 가요, 그죠? 엔터주들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만 엔트웍스 같은 경우도 영상 제작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뭐 SM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좀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관련된 업체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만 네트워크의 가격이 3,800원 비중 20%인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바닥을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3,000원이 지지대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보시게 되면은 4,5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4,500원은 저항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4,500원에는 저항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거고. 손절라인 3,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아직도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히즈님. 발음이 어렵습니다. 히즈님. 예, 콜마 BNH를 좀 올려주셨네요. 콜마 BNH. 자, 보겠습니다. 콜마 BNH. 지금 51,700원에 비중 10%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콜마 BNH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한국 콜마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고, 콜마 BNH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기식, 건강식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그 애터미 화장품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브랜드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핵융합 뭐 이런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 그 두 가지의 두각을 받으면서 다시는 턴어라운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단기간 안에 다시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재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지대로 보시게 되면은 47,500원 정도의 지지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47,000원 손절라인 말씀드리고요. 6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문의 주시고 있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임진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580원 비중 100%입니다. 어이구야. 비중 100%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대단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580원. 아, 수익 중이시군요. 예, 네, 수익 중이신데 이제 얼마나 잘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시너지라는 것은 이제 시너지 파트너스 쪽에서 갖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화학 업체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노베이션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혁신이란 뜻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바이오기술 산업이랑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너지 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충분히 다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 100%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 가능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5,600원 혹은 5,500원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또다시 또 좋은 종목 보셔도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5,500원. 예, 오히려 지금 한 1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분할 매도하셔서 잘 수익 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자, 오프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문자 4772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 궁금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예, 제가 이제 관심주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강연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다음 주를 어떻게 다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데일리 맵에서 하고 있는데 샵3772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관심주는요. 제놀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제놀루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제놀루션. 자, 제놀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바이오셀프와 코로나19 변이 검사를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특히 작년에 실적이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유보율이 2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노지까지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놀루션이 원래는 배당이 없었습니다. 배당이 없었는데 작년에 워낙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현금 배당 또 350원까지 하게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혹은 코로나 키트 뭐 이런 쪽의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회사에 대한 변화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 차트 보시게는 17,200원 지지대가 발생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200원에서 목표가 22,000원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아,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고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제놀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완전 시장 자체가 너무 미워요. 그죠? 비닉빈, 부익부, 늘 배 아픈 장세의 향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및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회사가 개선되는 것. 저 2차 전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클이에요. 제 2차 전지 막 떨어질 때마다 제가 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실무 경험이에요. 왜냐면 회사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다라는 논지들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요. 근데 이제 높은 종목 말고 예전에도 삼성전자가 우리가 스마트폰 됐을 때 아무도 스마트폰 안 쓴다고 했을 때 결국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많이 올라갔어요. 즉 이걸 요약해보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SDI, K이노베이션, LG화학이 많이 가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도 종목 다양하게 좀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메타버스는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마는 항상 또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오픈 채팅방 노란톡이죠. 노란톡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4377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수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마지막은 우리 은배 씨와 예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 알차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알찬 시간으로 최대한 꾸려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교재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 저희 또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 후 7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